달콤한 바자회. 와, 고맙다.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좋았어! 판매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뭐지? 가보자. 마음이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레오가 있었지? 어?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우리
무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야! 이제 어떡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데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여기요. 팔아요? 맛있게 드세요.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먹어봐. 어떻게 된 거야? 딴 걸로 바꿔줘. 당장 환불해줘. 어서 내 돈 돌려주라고. 당장 돈 돌려달라니까. 말도 해봐. 어서.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버블 타임 스타! 어?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스크린 팟! 글로벌 팩! 오렌지! 계속 변신해! 변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됐어! 내가 갈게! 그냥 막 날려! 야! 재밌지! 야! 야! 야!
해낼 줄 알았어. 우린 마법 도구를 뺏겼어. 내가 해볼게. 제법인데?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버블잼이다.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저도 드세요.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쌍둥이 스티커. 자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모르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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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의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군.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말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탈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그린 왜 그래?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그린!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럽의 특징을 알려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 스타! 체인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블록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멈춰! 너 뭐해? 우리가 지금... 멈춰! 뭐?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 버블! 맞췄다! 나 캐쳐! 그린, 받아! 버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에이? 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블록이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체인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다이아! 아니, 한 손씩! 한 손씩?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응, 알았어! 버블! 다이아 체인지!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응! 둘! 하나! 하나! 둘! 퍼플! 지금이야!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제 오빠네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앗!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와, 버블잼이야. 다시 시작이군.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버플티의 방문! 안녕!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아빠만 믿으라고! 버플! 얘들아! 웬 미역을? 안녕 공주님들!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어때? 버플킹인지 몰랐지?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반에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오른쪽 눈은? 아, 멈춰!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계속 가는 왼쪽! 실패 확률 100%.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피쉬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모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왜 아빠?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자, 어머나.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헷갈리지만 알았다. 좋았어! 이건 무슨 비밀 시간데?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 치과 의사란다.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저분이 우리 아빠야.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요.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건가? 난 몰라. 퍼플.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사상 최고의 마술사. 어머나 세상에.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멋있냐. 어쩌.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아이고. 전 괜찮아요. 왜 그래? 그냥 하지. 전 배가 아파서 잠시. 형, 좋아해주세요. 좋아요.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걸. 저건 쉐도우 버블. 퍼플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퍼플.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아 몰라. 대처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실망이구나, 버플. 배야.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왜 아빠가 둘이 됐지? 페이,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캠팟. 내가 진짜.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시야.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아! 바블 바블. 스타 체인지. 퍼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예스! 일로! 퍼플!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어? 글로벌 퀵! 지아! 어서 피하거라! 지아! 거기 내 딸을!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그래! 얘들아! 어?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오지마! 이 못생긴 블럽! 글로벌 킹! 아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버플! 준비됐어요? 다시 봤어요.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어?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좋은 생각이야. 우린 역시